1970년 10월 28일 수요일 비. 오늘은 학교에서 교실 청소를 끝내고 인성이가 검사 맡으러 갔다 오자 비가 주룩주룩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비가 멈추길 기다려 인성이와 바둑을 두었다. 비가 오니까 운동장에서 배구하던 아이들도 교실로 들어왔다. 그래서 배구부 아이들이 대신 바둑을 두었다. 그래서 나는 바둑 두는 것을 구경하다가 비가 멈춰서 집으로 돌아왔다. 10월 29일 목요일 맑음. 오늘은 코스모스 씨를 따라 아랫마을로 가보았더니 지성이와 연씨가 거기서 코스모스 씨를 따고 있어서 나도 뛰어와서 코스모스 씨를 받았다. 지성이와 연식이는 딴 곳으로 가서 코스모스 씨를 받았다. 나중엔 행길로 내려가서 훑으려고 하였더니 연식이가 가서 훑은 뒤였다. 나는 여태껏 딴 것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종이 쪽지를 한장 찾아가지고 봉투를 만들어서 코스모스 씨라고 겉장에 쓰고 코스모스 씨를 넣었다.